네, 여러분, 아큐 루신의 아큐 정전을 읽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제목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아큐라고 하는 것은 아큐 정전은 동키호테 얘기다. 이달고 라만차 지역의 동키호테 이야기하는 걸 말하자면 중국에 가지고 가서 아큐 이야기다. 그 정전이라는 뜻도 리얼 스토리 뭐 이런 뜻이죠. 그런 뜻으로 썼다 그래요. 루신이. 루신은 말하자면 신의 혁명 이후에 중국이 청나라로부터 벗어나서 쭉 이제 자기의 소위 네이션 스테이트를 만들어가는 그 혼란의 과정 속에서 루신은 그 혁명가로서 이 소설을 통해서 혁명을 만들어내겠다는 뜻으로 이름도 저우주렌이라고 하는 저우수렌 이라는 이름에서 루신이라고 하는 레볼루션의 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루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고 작품을 처음에 광인일기 아큐정전 이렇게 쓰면서 소위 16세기, 17세기 초에 전혀 뭐 다른 나라 스페인의 세르반테스가 썼던 동키호테로부터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아큐라고 하는 얘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소위 중국의 혁명을 촉발하고, 우리 모두 동키호테와 같은, 그런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구조 속에서 혁명으로 나아가자 하고 선동하는 그런 소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큐정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쭉 읽었습니다만, 이 아큐정전 오늘 나머지 부분 좀 읽고, 또 광인일기라고 있습니다. 읽고. 또이 아큐정전이 정규제 얘기나 설명은 굉장히 독특하죠. 여러분들이 그 정규제만 독특하게 해석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중국의 문학평론가들이 쓴 논문을 제가 오늘 하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히려 문학을 하거나 인문학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공부가 좀 적다 하는 것을 오히려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바로 들어가죠. 아큐정전 본문 읽기. 지난주에 우리가 쭉 읽어왔습니다만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큐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득이 만만하기 때문이다. 이 아큐는 말하자면 이 정신병리학적 관찰 대상이죠. 그러니까 아큐는 이 소위 루신이 쓴 말입니다. 그 정신승리라고 하는 말 자체를 이 정신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사람이고 소위 그 약간의 그 망상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중국의 정신문명이 전 세계의 으뜸이 될수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날따라 손가락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이 비구니의 얼굴을 이렇게 꼬집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살결이 처음 느낀 겁니다. 우마는 이 집의 유일한 하녀였다. 너 때문에 미치겠어. 미치겠다고. 비구니가 아니라 이 성욕이 우마라는 이 집의 하녀에게 간 겁니다. 그런데 괜히 이제 건드렸다가 막 난리가 또 나죠. 그 때문에 날품 일거리마저 끊기게 되고,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얘기가 좀 뒙니다만은 짜오가 이 동네의 지주 집이죠. 집에 혁명의 소식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혁명도 나쁘진 않지. 이 조물개들은 모조리 엎어버려야 한다고. 가증스러운 놈들. 이 아큐의 얘기입니다. 원한이 사무친다. 나? 그야말로 투항해야지. 너는 투항하면 돼. 곰곰 생각해보니 이제 자신이 혁명당이고 외장, 미장이라는 동네, 외장. 이 동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이제 포로가 된 거. 그는 득이 만만한 나머지 큰 소리로 외쳤다. 반역이다, 반역. 다들 두려운 눈으로 아큐를 쳐다봤다. 아큐는 이렇게 가련한 눈빛들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더욱 신이 나서 그러면서 외쳤다. 말할 수 없는 감흥이 솟아나. 짜오가가 틀린, 그러니까 진짜 그 혁명 당들에게 틀린 날로부터 나흘이 지난 날, 한밤중에 아큐는 느닷없이 현청으로 끌려갔다.
일단의 군대와 장정, 경찰, 그리고 다섯 명의 수사관이 지도세도 모르게 외이짝 마을을 덮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큐가 죽게 됩니다. 그 자기 이름도 못 써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하다가 죽게 되죠. 그 얘기입니다. 규정전은 그 비교적 짧은 저기 책 조금만 주실래요? 네, 비교적 짧은 내용이고 저 왼쪽에 있어요. 이 아큐 정전은 광인일기하고 함께 보통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는 작품 자체가 앞에는 아큐정전 또는 앞에는 광인일기 그 뒤에 아큐정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 지금 설명해 드리는 텍스트는 이 책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아큐정전 광인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인일기 말고도 그 뒤에는 고향이라든가 하는 몇개 작품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글이기 때문에 이 광인일기도 같이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인일기는 사실은 루시인의 첫 작품입니다. 아주 심플하고 짧고 문장이 통렬합니다. 아주 통렬하게 나간다고 하는 점이 세르반테스의 아이디어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 아큐 정전의 아큐는 일종의 망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인일기의 광인도 일종의 그 피해망상 환자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보시죠, 뭐. 광인일기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도록 자세히 살펴본 결과, 글자와 글자 사이에 식인이라는 두 글자가 수도 없이 씌어져 있고, 사람들은 희죽거리면서 괴상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는 거다.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 자기 가족과 이웃과 뭐 이런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광장에 있는 다른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자기 가족. 그들은 나를 잡아 먹으려고 한다. 천라오우가 밥을 들여 보내주었다. 반찬 한 접시와 찐 생선 한 접시였다. 그런데 생선의 눈이 힘을 긋고 딱딱해 있었으며 아가리를 떡 벌린 꼴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놈들과 똑같다. 몇 젓가락 집어먹고 나자 미끈거리는 육질이 생선인지 사람 고기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나는 곧 내장 속까지 다 토해버리고 말았다. 작년에 성내에서 범인을 처형했는데 폐병 환자가 나타나 만두를 피에 찍어 먹었다고 합니다. 생각할 수도 없다. 무려 4,000년 동안이나 이게 이 광인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본질입니다. 4,000년 동안이나 사람을 늘 잡아먹던 곳, 중국이죠. 그 얘기를 쓰고 싶은 겁니다. 나 역시 그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해왔다는 사실을 오늘에야 알게 되었다. 형님이 나 몰래 누이 동생의 살점을 밥이나 반찬에 섞어 나에게 먹였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내 차례가 되고 말았다. 이 소설 끝입니다. 물론 제가 이 핵심적인 내용만 줄여서 그렇습니다만은 이 작은 단행본으로 보더라도 이 광인일기는 몇 페이지 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 87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입니다. 노력 몇 장입니다. 광인일기는. 이 광인일기를 쓰고 그 다음에 쓴게이 루시인의 아큐 정전입니다. 광인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4,000년간이나 사람을 잡아먹은 경력을 가진 나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다. 진정한 사람을 만나기가 이다지도 어려운 것인가? 1918년 4월에 쓴 글입니다. 재밌죠? 제가 이 루시인에 대한 논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큐는 동교태로부터 만들어진 존재. 중국 개혁과 루시인과 아큐에 대한 새로운 해석, 논문 이름입니다. 팡 웨이바오, 안휘 사범대학교 문과대학 교수. 중국 동키호테로서의 아큐를 지금 논문의 주제로 올려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은 중국 사회가 평가호라는 잡지 4호에서 구했습니다. 요약, 논문의 요약입니다. 루시는 세르반테스의 동키호테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는 루시인을 연구하는 연구계에서는 합의 컨센서스다. 루시는 동키호테를 접한 최초의 지식인 중에 한 명이다. 루시인과 저울절은 루시인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입니다. 역시 문학을 하는 동생인데, 1908년 일본에서 동키호테의 독일어 번역본을 같이 강독을 했습니다. 저울절은 1917년 경대 문학부에서 유럽 문학사 시간에 동키호테의 기본 줄거리와 등장인물 등등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낮에 강의 초안을 작성하면 저녁에 루시인이 일보고 집에 들어와서 그 강의 초안을 보고 수정을 하고, 그러면 다음날 동생이 필사를 해서 초안을 작성하고, 그래서 루시인의 이미지와 작품 속 큐, 아큐, 동큐죠. 아큐 이미지 둘 모두에는 이 동키호테의 영향과 그림자가 쭉 들어있고, 루신 자체가 마치 중국 혁명에 있어서의 동키호테 같은 역할을 했다고 지금 이 논문은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논문 내용을 보면 뭐 저절에는 루신의 동생이고 쭉 이렇게 소개가 나오죠. 중국 대표 문학인이다. 48년까지 북경대 교수를 했다. 대표적인 수필가하고 나이정원 자전거를 타고 신방일기 뭐 등등을 했는데, 중국의 설화 이런 데 주로 공부하던 사람, 여기 사진이 있네요. 동키호테가 신앙과 이상을, 햄릿이 의심과 분석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자기의 그 해설을 쭉 쓰고 있습니다. 동키호테가 실제는 니체와 같은 모로 시인이다. 모로 시인이라는 이 말을 제가 찾지를 못해서 번역이 안 나와요. 그냥 모로 시인이라고 나와서 도대체 모로 시인이 뭐냐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힘들게 찾았습니다. 중국 청나라 말기에 사회개혁적 의지를 가진 사회 비판 시인. 늘 일컬어서 한자로 말로죠, 말로. 마지막 말로 시인이. 그러니까 청나라 말기에 사회 비판을 하던 시인군을 모로 시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모로 시인이 나오니까 제가 우리나라에는 이런 말을 안 쓰잖아요. 모르니까 말로 시인이. 그 세르반테스는 동키호테에서 동키호테의 선함, 기사도 정신, 모험심 이런 것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루시는 약간 망상장애적 어떤, 그래서 광인일기에도 등장하면 보통 사람하고 박해받는 광인이라고 하는 두 세계로 분열되어 있고, 동키호테도 말하자면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자와 나머지 사람이라고 하는 대립적 구조로 되어 있다 하고, 이제 소위 구조적인 이제 분석을 이펑 웨이빠오인가요? 펑 웨이빠오라고 하는 이 논평가, 문학평론가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다. 나는 분명 무모한. 근데 돈키호테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우리가 지금 그 돈키호테는 1권, 2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권에는 10년이라는 시차가 납니다. 다음 회차는 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읽는데 은이 가지고 왔던 스페인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은에 대해서 얘기를 좀할 텐데, 야, 뭐왜 그렇게 주변만 자꾸 얘기하냐, 돈키호테 얘기를 좀 하자, 이렇게 아마 넣기 싫을 텐데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스페인 사회의 rise and fall, 스페인 사회의 부흥과 몰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 돈키호테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돈키호테 1권에 있는 돈키호테하고 2권에 있는 돈키호테는 아주 다릅니다. 똑같이 망상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만은 1권에 있는 돈키호테는 말하자면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작가 자신이 돈키호테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제가 연기를 하자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식 말이야. 뭐, 아니, 냉소적이죠. 그러니까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보는 관점 자체가 냉소적이고 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이 더러운 망상을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이 또라이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쭉 쓰고 있습니다. 근데 2권에 가면 돌연 바뀝니다. 물론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소설이 평생 고생한 세르반테스를 훌륭한 사람으로, 위대한 작가로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돈키호테라고 하는 캐릭터가 자기의 이제 친자식처럼 너무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2권에 있는 돈키호테를 보면 망상장애인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너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돈키호테로 하여금 망상 속에서 연설을 하는데, 말하자면 자기가 이제 동네 사람들을 악당이라고 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악당이라고 보면서 자기가 웅변으로 이 악당들을 교화시키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너무 멋지게 하는 거예요. 그 일본에서 보는 꾀죄죄한 또라이 영감, 이런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권에 가면 비록 망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얘기를 훌륭하게 해요. 그러니까 망상의 순간순간에 그 자체로는 완전하게 성립되는 하나의 도덕적, 영웅적 개체가 있고, 얘기도 훌륭하게 하고 연설도 훌륭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 아주 뭐 식사에 대한 품평, 이건 맛있고 이 음식은 어떻고, 이런 얘기도 너무 멋지게 잘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돈키호테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권의 돈키호테가 사실은 진짜 돈키호테예요. 만일에 돈키호테의 분석가, 내가 돈키호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어떤 문학평론가가 설명을 하는데, 1권하고 2권을 묶어가지고 돈키호테를 무슨 햄릿하고 가져다가 비교를 한다든가 이러면 그건 엉터리입니다. 잘못 읽은 겁니다. 1권의 돈키호테하고 2권의 돈키호테는 망상장애를 가진 주인공은 똑같지만 그 주인공을 보는 이 작가의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권의 돈키호테는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표정이에요. 그런데 그걸 한 사람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쓰는 문학평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무슨 돈키호테의 저돌성, 앞뒤 안 가리고 달려가는 적극성, 행동의 적극성, 뭐 이런 얘기는 거의 이권 얘기고, 수탁의 이권을 읽고 난 다음에 돈키호테에 대해서 새롭게 설명하는 서구적 문학평론을 답습하는 데 불과한 겁니다. 그 제가 돈키호테를, 저는 제가 무슨 문학 전공자도 아닌데, 돈키호테를 감히 이 공개된 데서 설명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읽은 돈키호테 읽어보니까 정말 참 그동안의 문학평론이나 내가 돈키호테에 대해서 돈키호테라는 작품에 대해서 들어왔던 얘기 웃기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바로잡자. 이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시대적 구조와 갈등 구조를 모르면 이해를 못하게 돼 있는 문장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돈키호테가 종자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 종자 이름은 우리가 다 아는 산초 판사입니다. 산초 판사라고 뭐 해놓은 책도 있고 판자라고 해놓은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산초 판자입니다. 세르반테스가 약속을 합니다. 내 일이 잘 이번에 순행이 잘 끝나고 나면 나 그대에게 섬을 하나 주겠노라. 네가 그 섬에 가서 총독을 해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스페인 사회를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스페인이 무슨 섬이냐? 스페인이 무슨 섬이 많다고 섬을 주겠노라? 이 농사 짓고 살던 시골의 사람들인데 무슨 섬이냐? 아닙니다. 그 섬은 스페인의 온 건달들에게, 스페인의 온 낭인들에게, 스페인에서 내가 뭔가 한번 일확천금을 지어 보겠노라고 물질적 부와 권력을 꿈꾸었던 모든 젊은이의 로망이었던 바로 그 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에 있는 섬? 미국에 있는 섬. 인도를 간다고 콜럼버스가 가다가 발견했던 예를 들어서 중미, 남미로 스페인의 식민지들로 연결되는 카리브해에 수없이 널려 있는 그 섬을 얘기하는 겁니다. 섬 하나 떼줄게. 네가 거기 가서 팔자 펴라. 말하자면 이런 얘기거든요. 그 카리브해에 가는 그 영화에도 늘 나오잖아요. 그 섬입니다. 거기 가서 왕노릇 한번 멋지게 하자. 네가 한번 해봐라. 그동안에 스페인의 청년들에게 가슴에, 콜럼버스 이후에 스페인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던 그섬 하나 떼줄게.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면, 은이 쏟아지고, 일확천금을 벌고, 왕 앞에 가서도 큰 소리 칠수 있는 그런 섬 하나 떼줄게. 라고 하는 그 스페인 젊은이들의 로망이죠. 그거를 산초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문학적 상상력 속에 있는 섬 아닙니다. 은이 나오고 일확천금이 나오고 말잘 듣는 노예 원주민들을 거느리고 지배하고 폭력이 있고 하는 그 섬이에요. 그 섬을 줄게. 일확천금을 벌수 있고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펑 웨이보라고 하는 이 중국 문학가가 이 돈키호테에 대해서 해설해 놓은 거는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해설하면 안 되는데, 그야말로 문학평론가다운 그런 논평을 지금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돈키호테, 현자들과 바보들과 노예들이라는 대목, 이런 거는, 이제, 루신이 쓴 글이죠. 돈키호테 제4장, 주막을 떠난 후 우리 기사에게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 챕터를 그대로 뺏기다시피 한 글이다. 그러니까, 루신이라는 작가는 돈키호테를 무척이나 열심히 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목은 그대로 뺏겨와서 읽고 있는 거죠. 그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대목은 이런 대목입니다. 이 돈키호테의 주무대는 어떤 여관입니다. 어떤 여관이 사실은 주무대예요. 그래서 돈키호테 데 라만차 이런 이제 연극도 보면 그 주막이 나옵니다. 근데 그 주막이 있는 그 선술도 팔고 하는
그 말하자면 여관, 그 여관에 이제 동교태가 들어갑니다. 그 동교태는 그 여관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숱하게 많은 해프닝이 사실은 이 세르반데스가 쓴 동키호테의 핵심인 글들입니다. 전체적인 이야기에 하나씩 끼워 놓는 삽화 같은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그이 동키호테를 읽어보면 이 특히 여관 속에서 동키호테가 이제 마구마구 얻어 터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동키호테는 지금도 지금 그 여관에서 자고 있습니다만은 그 여관을 옛날에 그이 굉장한 신화와 전설이 많은 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큰 성입니다. 그 성의 기사가 이제 들어와서 잠을 자는 거죠. 이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그 여간 방에 이제 공간이 모자라니까 큰 방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자는 겁니다. 그 여러 자기 이제 왼쪽에 문 입구 쪽에 그 이제 한 사람이 자고 있고 그 사람은 약간 안쪽에 자고 있고 이제 문 쪽에 이제 자기가 동교태가 자는데 그 여관에 여자 주인 부부가 있고 주인의 딸이 있고 또 여자가 한명더 있습니다. 이 여자는 몸 파는 여자예요.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그런 이제 선술집 이런 데가 몸 파는 여자들이 있죠. 근데 이몸 파는 매춘부라고 하거나 창녀라고 하면 될 거를 그거를 우리 제가 여러 권을 쭉 봤습니다만은 창녀라고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해설서도 봤어요. 그참 순진한 분들인데, 그 이제 몸 파는 여자가 있는 겁니다. 이몸 파는 여자가 그 동키호테 안쪽에 저쪽 구석에 자고 있는 남자한테 가서 오늘 저녁에 몸을 팔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동키호테가 그 중간에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동키호테는 그 누워서 자면서 둘시네아라고 하는 다른 여인을 이제 자기가 그야말로 이 기사가 모시는 명예로운 공주인 것처럼 환상을 하는데 그것도 망상을 하는 거죠. 그 여자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몸 파는 여자가 쭉 들어오다가 오다가 말하자면 동교태를 밟았어요. 깜깜한 밤이니까. 그러니까 동교태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안긴 겁니다. 그 동교태는 이제 그 여자 이름을 부르면서 더덩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들어왔던 여자가 뭐 이런 놈이 있어 하면서 이제 그 팽개치고, 막 때리고, 이 나쁜 놈아, 이 더러운 놈아 하면서 이제 여자가 몸을 빼고 마치 동키호테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석에 앉아있던 매춘을 오늘 와서 자기하고 같이 자기로 약속했던 그 남자가 일어나서 화가 나니까 그 남자가 일어나서 어느 더러운 놈이냐 하면서 동키호테를 완전 묵사발을 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인물이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은 꼭 우리나라의 무슨 뭐 놀부전, 흥부전 이런 데서 놀부가 무슨 그 나쁜 악귀들에게 묵사발이 나듯이 묵사발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목을 읽어보면 참 쓴웃음이 나는 꼭 우리나라 어디 아주 짓궂은 그런 그 말하자면 소설 같다 하는 느낌이 드는 정도로 아주 골괴적이죠. 골괴적인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 주막의 얘기에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키호테가 무슨 풍차를 향해서 뭐 용감하게 달려가고 이런 게 아니고 어디 가는 데마다 막 구석베개에서 얻어 터지는 이런 인간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큐 같은 인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뭐 악을 무찌르기 위해서 내가 나가겠노라고 약간 또라이지만 멋지게 나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큐라 동키호테라는 게. 그러니까 창녀한테 걸려가지고 얻어 터지고 그런 소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 소설에 보면 뭐 해설에 보면 무슨 햄릿에 대비되는 행동하는 형의 무슨 뭐 지식이나 되는 듯이 나오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비평가들은 루시인을 돈키호테라고 불렀다. 이 지금 펑웨이보라고 하는 중국 문학평론가가 루시인과 아큐정전을 해설하는 얘기입니다. 비평가들은 루시인을 아예 돈키호테라고 부른 겁니다. 루시인을 돈키호테라고 특히나 비난했던 사람들은 창작 통알이의 사람들이었다. 이잘 읽은 거죠. 그러니까 루시인을 부를 때, 야, 돈키호테야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약간 비난조가 있는 겁니다. 리 출리라고 하는 작가는 루시인을 돈 루시인이라고 9번이나 불렀다고 그래요. 뭐 어떤 장소에서였겠죠. 아니면 무슨 세미나나 무슨 뭐 회합에서 야, 돈 루시인, 돈키호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황후는 루시인을 중국의 돈키호테라고 아예 불렀다. 좌파 문학에서 루시인의 위상이 이제 점차 확립되면서 이러한 비난은 긍정적 가치의 하나의 확증, 라벨. 말하자면, 루시인은 중국을 때려 업게 되는 돈키호테야. 뭐 이제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노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시인은 아큐 실화. 이 사람은 아큐정전을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큐실화다. 아큐실화, 아큐정전은 돈키호테의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아큐정전은 역사 전기를 모방한 돈키호테가 기사 소설을 모방한 것과 유사하다. 아큐정전의 첫 번째 장 서문은 돈키호테의 육장과 유사하다. 혹시 제가 이 돈키호테를 논평하는 이 글을 한국의 문단에서 돈키호테를 전공하시는 분이 있으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국의 루시인을 해설하면서 아큐정전이 돈키호테를 말하자면 일종의 단순하게 뭐 베낀 거라기보다는 약간 패러디 같은 거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책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장이다. 뭐 그래서 아큐 정전의 주인공 아큐의 무모한 행동과 교훈을 전혀 배우지 못하는 건망증 성격, 뭐 정신승리니까 등이 모두 선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뭐, 그렇게 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논문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돈키호테 풍차 이야기는 비극적이면서도 영웅적이다. 프로메테우스와 시지퍼스의 이미지를 통합한 거고, 그의 목적 없는 방황은 비극적 부조리와 비극적 어리석음의 혼합이다. 약간 귀신 신나라 까먹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문장을 아주 싫어합니다.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처럼 부조리에 저항하는 비극적 영웅이라는 우스운 과장 해석과 문학사가들이 말장난은 거의 돈키호테 수준이다. 루시는 절망에 저항하는 실존적 영웅으로도 묘사된다. 지금 웨이바오의 논평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피카레스크적이다. 이 피카레스크라는 말은 16세기 스페인에서 유행했던 문학 장르라 그래요. 보통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주인공이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익살스럽고 풍자적으로 묘사한 작품. 가난과 불평등, 사회 부조리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이야기. 근데 이 돈키호테는 약간 이런 스토리하고는 좀 달라요. 이건 뭐 가난과 불평등, 사회 부조리에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인격적 완성을 해가는
그런 피카레스크 적은 아니죠. 돈키호테는 이미 노인입니다. 약간 그 망상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일 뿐인데, 약간 이것도 꼭 맞는 거냐. 루시는 아큐의 이름이 아퀘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구이의 발음이다. 역사학자 호 와일루는 Q가 영어 question의 첫 글자라고 믿고 있다. Q의 어원을 조사한 하우시의 연구. Q로 즉 퀴호테의 첫음절이다. 동키호 아큐라는 이름은 이 말입니다. 그 외방의 논문이 계속됩니다. 동키호테는 무모하고 무뚝뚝하고 선하고 정의롭다. 아큐는 무식하고 사악하고 저속하며 악의에 집착한다. 이 아큐는 섹스에 집착하고 동키호테의 둘시네아는 명예의 상징으로만 등장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이제 소위 문학가적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키호테의 환각은 동화 같은 재미가 있고 아큐의 환각은 음란물과 악의적 장난이 있다. 돈키호테는 상처를 받으면 자신을 치료하고 아큐는 고통을 떠맡기고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 돈키호테의 모험은 기사의 명예를 얻는 거고 아큐의 모험은 강도질하는 거다. 돈키호테의 약점은 어리석음이고 아큐의 약점은 영적 승리와 자기 기만이다. 돈키호테는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아큐는 무분별한다. 쭉 이제 뭐 이렇게 말하자면 문학가다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법상의 해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예를 들어서 풍차 장면이 나오는데요. 돈키호테가 풍차를 보고 거인이라고 생각하고 돌격을 하다가 이 나무판에 창이 튕겨 나오고 바로 아큐 저 동키호테가 말에서 떨어져서 뒹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이죠. 한 번의 충돌인데 그것을 거인이 창을 들고 이렇게 휘두르면서 자기들을 압도하려고 하는 악당 측의 거인이다 하고 돈키호테가 그 창을 들고 달려가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비유인데 세르반테스의 눈으로 볼때그 당시 스페인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비유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반그 기계주의, 기계에 대한 그 반사적인 공포, 두려움 또는 거부감 이런 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기계가 등장한 거죠. 바람을 맞아서 기계가 돌아가고 그 기계 풍차 안에 그 들어가면 이제 막 쿵떡쿵떡하고 이제 기계 방아가 돌아가는 거죠. 거기서 곡물도 빻고 하는 겁니다. 그 시끄럽죠. 괴물 같은 소리가 쿵쾅쿵쾅쿵쾅 들립니다. 그러니까 시골의 언덕지대 위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풍차는 지금도 우리가 그 설악산을 지나가면 그 위에 그 풍차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풍력 발전기가 그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아주 멋있게 그런 뭐 풍차 같은 원시적 모습은 아니고 크게 달려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산골에 가면 그 풍력 발전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부하죠, 사람들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스페인 당대 사람들이 느꼈던 풍차라는 기계에 대한 거부감을 돈키호테, 다시 말해서 세르반데스가 조롱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느낍니다.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유럽 전역에서 이 풍차에 대한 거부 운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풍차
발전기에 대해서는 거부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실제로 그 세르반테스의 그 시대에 대한 연구는 안 하고 그 얘기를 계속 추상적으로 엉뚱하게 몰고 가는 겁니다. 20세기의 문학가들이. 그래서 그 시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 시대에 세르반테스가 느꼈던 분노, 세르반테스가 스페인 사회를 조롱하는 소설이다, 이거는. 마치 루신이 아큐정전에서 아큐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더러운 중국놈을 봐라. 이 중국인을 빨리 버려야 된다라고 아큐가 고발하듯이 스페인에서 세르반데스는 돈키호테라는 인물을 만들어 놓고 쥐어박는 겁니다. 이 스페인인을 봐라. 이 에스파뇨를 봐라 하고. 근데 그거를 잘못 읽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최고의 소설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그거를 엉뚱하게 해석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참으로 돈키호테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르반테스는 스페인 사회를 그렇게 조롱하면서도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이권에서는 굉장히 타협을 했죠. 스페인이 그야말로 순수한 정의의 무슨 행동가인 것처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으로 1권의 그 빈정거림, 1권에서 세르반테스가 그 스페인 사회에 대한 조롱, 이런 것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런데 루시는 아큐정전에서 중국인에 대한 비꼬우는 것, 중국인에 대한 조롱, 중국인에 대한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광인일기에서도 쓰고 그것을 보다 본격적으로 광인일기라고 하는 피해망상의 한 편린에서부터 중국 문화 전체를 정신승리의 문화로 바꾸면서 루시는 중국 사회를 조롱하는 것, 깨어나라라고 흔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루신 같은 소설가가 없습니다. 아마 잘못 쓰면 맞아 죽겠죠. 대중들에게 아마 못 견딜 겁니다. 자기 비하적이고, 민족 비하적이며, 말도 못하는 아마 공격이 올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사회 분위기, 정치 풍토 이런 것을 보면 아마 지금 우리 정치에 예를 들어서 국힘당이나 민주당을 루신처럼 조롱하고 비꼬았다가는 뼈를 추리기 어려운 정치적 린치를 당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연 한국인은 자기 일을 직시하고 있을까요?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과연 한국인은 자기의 모습을 자기 속에서 자기의 그 추한 모습을 드러내어서 조롱할 수 있을까요? 그런 용기가 있을까요? 저는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 돈키호테를 가지고 세르반테스가 스페인 사회를 조롱한 거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큐부터 먼저 봤습니다마는, 과연 한국인은 자기를 목도하고 있을까? 잘못 얘기했다가는 민족의 자존심을 구겼다고 아마 오히려 반대의 소설들은 많죠. 우쭐거리게 하고 무슨 만주불판에서 말달리던 지배자로서의 조선민족, 지배자인 동이족 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지식인들이 오히려 광분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조롱거리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기분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돈키호테를 꼭 소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욕을 느꼈습니다. 다음 편은
이 동교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세르반테스 시대에 스페인을 라이스 거대한 제국으로 끌어올렸다가 영락없이 유럽의 후진국으로 휘몰아치는 소위 은이라고 하는 것이 일으키는 마술, 그 거대한 인플레의 해일 같은 인플레가 닥치고 스페인 국민들이 그 속에서 정말 영락해가고 쪼그라들고 전락하고 빈자로 전락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빼버리면은 정말 역사는 허무해지죠. 역사는 말 그대로 동화책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그 당시 스페인 사람들이 삶을 규정하고 있었던 거대한 은의 폭풍, 인플레 얘기도 됩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이 동교대가 창을 들고 풍차를 향해서 돌진해 가는지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